꽤나 좀, 뭐라 그래야 되지?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거의 다 끝나가지만,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비유미가 구독자 1만 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입니다.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잘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.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이 까먹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을 거예요. 구독자 1만 명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, 뭐 이런 공약을 내걸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는 수익 공개였고요. 두 번째는 제가 분장을 하고 리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때 그 영상에 댓글에다가 어떤 분장을 하면 좋을지 남겨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근데 제가 그걸 까먹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도 하면서 뭐 어떡하지? 무슨 분장을 해야 되지?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, 피디님이 잘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공약을 다시 상기시켜드리는 영상을 찍을 겸 또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다 종합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싶었는데, 유튜브 커뮤니티가 총 5개의 선택지밖에 못 올리더라고요. 고민해서 5개를 뽑아봤습니다. 일단 스티브 잡스가 되게 많았고요. 이걸 1번, 드벨벳 슬기님을 분장 한번 해봐라 라는 댓글도 눈에 많이 띄어서, 또 나머지는 다 하나씩 다 있어가지고 정말 랜덤으로 그냥 뽑았어요. 호로리, 시바견, 달려라 하니, 이렇게 5가지 선택지 준비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 꽁꽁 해주세요. 그래서 만 명이 달성되면 제가 딱 분장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리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은 이 비오미가 이제 만 명이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사랑스러운 애칭으로 부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.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막 여러분 아니면 구독자님들 이렇게 약간 정없이 불렀잖아요.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. 그래도 이제 구독자 수도 앞으로 많아질 거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고 좀 사랑스러운 애칭으로 불러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정해봤는데요. 바로 비움둥이입니다. 여러분들을 앞으로 비움둥이라고 부르도록 할 거예요. 마음에 드셨나요? 비움둥이들? 네, 원래는 저의 타이틀이었는데 그 비움둥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비움이의 구독자분들, 여러분들을 비움둥이로 앞으로 불러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비움이가 우리 비움둥이를 위한 나눔 이벤트, 하나 기획하고 있어요. 그래서 구독자 만 명이 되면 이벤트 한다고 알려드릴 거니까요. 기대해 주시고요. 일단 상품은 이어폰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1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비움둥이들을 위해서 가성비 좋고 완전 무선 이어폰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대해 주세요.